이번에는 이재명 씨가 구속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. 일단 이재명 씨는 역전의 용사, 파이팅. 내가 봤을 땐 연초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. 엄청나게 주변에서 밟을 거라고 그 양반을.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. 그 양반을 잡기 위해서는 밑에 주변을 당연하게 밑에 있는 참모진들을 해야겠지. 그리고 검찰 조사 정도는 받겠지만 구속까지는 힘들어. Nope. 구속까지는 단언하는데 안 된다고 봐. 아,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 뭐 관제라고 해가지고 갇히는 형국을 관제라고 하는데 갇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거든.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뭐 김혜경이랑 그 양반의 와이프들을 털었지. 거기에다가 주변 밑에 있는 참모진들을 건들지. 이제는 이재명을 갖다 치기 위해서 수순을 밟는 거잖아. 이재명을 따르는 참모진들도 어떻게 보면 줄은 이재명 잡고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놓지 않을 거고.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양반이 어떤 어디서 보면은 용띠고 어디서 보면 또 토끼띠시던데 절대로 죽지 않아. 넌 인간적으로 잘 버텨내실 거라 생각을 해. 얌전하고 착한 사람도 자꾸 누가 건들고 시비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독사가 되거든. 왜 이렇게 사람을 독을 품게 만드는지.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, 자기들 갈 대로 가면 되는데. 나중에 이재명 씨가 제 뭐 혹여라도 당선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칠까 봐 지금 밟을 때 확실히 밟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밟아서 죽지 않아. 선생님은 이재명 씨 팬인가요? 솔직히 팬이에요? 팬. 그 심상정 씨한테 상 받고서 내가 좀 변절자지 상해. 아니 심상정 씨한테 상 받고서 왜 이재명 씨 팬이에요? 아니 근데 지금 그래도 표창장이라는 걸 그래도 나란이라는 사람이 주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넘어갔는데 이재명.